네, 오늘 5명의 전문가 가운데 4명이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보합권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하락장 예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창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YG엔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ISIC의 안지영 팀장 역시 상승장입니다. 제 테마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철강 및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화신 등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SL을 관심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청환 부장 그리고 ISIC의 안지형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청환 부장님, 오늘 네. 많은 분들이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데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그동안 시장이 좀 눌렀던 그 어떤 이슈들을 보면 연준의 그 긴축 스탠스라든가 지금은 또 연준이 블랙아웃 기간이니까 그 지금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상해를 비롯해서 베이징까지 이제 중국 쪽에 락다운 우려가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지속되라는 것들 이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우려가 지속된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그저께 나왔던 이슈가 베이징 같은 경우가 확진자 수가 예상 밖으로 좀 통제가 잘 되고 있고 상하이 쪽에서 확진자 수가 그 3주 내 최저치를 찍으면서 락다운 완화 가능성이 좀 제도가 됐고 중국 쪽에서 인프라 부양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도 좀 반등을 나타났고 어제도 우리가 이제 낙폭 줄이는데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지금 시장 눌렀던 이슈들이 하나씩 또 완화되는 측면이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푸틴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그 온라인 그 화상으로 계속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상당수의 악재가 많이 반영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연준이 과연 빅스텝을 넘어서 자연 때까지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고 5월 초에 있을 연준의 FOMC 이후로는 그런 악재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나스닥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도 거의 과매도권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뭐 팔고 뭐 대응할 상황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버텨야 될 구간이다라고 좀 강조 좀 드리고 싶고요. 중국 쪽의 완화 기대감과 부양책 이슈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도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오늘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삼성 SDI 실적 발표했는데 컨센서스 상해가 나왔고요. 미국장에서도 장 끝나고서 메타가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그 가입자 수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 지금 시가의 19% 급등하고 나스닥 선물도 1.2% 강세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장 그대로 반영이 될 거라고 들고요.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밸류 조정이 어느 정도 된 상태고 저가 매력 있는 종목들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치주다 성장주 이렇게 구분할 거 없이 어쨌든 간에 미래 성장성이 있고 미래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저가 매수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호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어려운 시장일수록 실적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버텨야 하는 상황이라 말씀을 해주셨고요. 호실적 기업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지혁 팀장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현재 이제 계속되는 악재에 코스피가 주저앉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을 하면서 투심이 좀 많이 좀 얼어붙은 영향입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부담으로 작용했던 미국 연준의 긴축 우려와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국 베이징 봉쇄까지 더해지면서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시경제 변수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로 해소가 된다기보다는 이런 불확실성이 잦아들기까지는 박스권 장세가 지속이 좀 될 걸로 보이고 연준의 긴축 속도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6월에 있는 FOMC 이후에야 해소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도 예상했던 부분보다 훨씬 장기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봉쇄도 단기간에 끝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셔야 될 듯합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부분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예전에도 보시면은 사드 배치를 했었을 때 중국의 반발로 관련주들이 급락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치적인 선택에 따라 이러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악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인데요.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 1분기 실적 보시면은 상당히 견조하죠. 밸류에이션이랑
실적 모멘텀 부분에서도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 유입도 충분히 좀 기대할 만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거시경제 관련 악재들에 가려서 반등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만 보셔도 전일 또다시 52주 신저가를 내면서 부진을 이어갔는데요. 어제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1.66% 내린 6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은 2020년 11월 20일 이후에 17개월 만에 최저가인데 일단은 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중국 봉쇄로 인한 수요 둔화 우려가 좀 크게 반영된 부분도 있겠고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적은 상황이라 어느 정도 바닥권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악재에 대한 부담은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너무 조급한 마음은 좀 내려놓으시고 현재의 눌림목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거시경제 악재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박스권 장세를 예상하시면서 저가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부장께서는 엔터주 관심 갖고 계시네요. 네, 그중에서 YG 엔터를 좀 주목해보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이제 JYP라든가 SM이라든가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이 컴백트를 해서 실적들을 좀 내고 있는데 그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아티스트인 그 블랙핑크가 아직 컴백을 하지 않았고 그 지금 현재 그 공백을 4세대 그 아이돌 그 트레저가 지금 상당히 잘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적으로 조정 좀 받았기 때문에 최근 이번 주 급락장에서도 주가가 상당히 좀 잘 버텨주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도 잘 버티고 반등을 시도하고 올라가는 종목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블랙핑크를 비롯해서 위너 아이콘 그리고 빅뱅을 포함해서 이제 주로 하반기에 이제 컴백을 해가지고 오프라인 활동과 이제 활동 전체적으로 재개를 하면서 공연과 그 앨범 수익 그 판매 매출이 급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5월에서 6월달 정도 이때 완전체 컴백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 3세대 아이돌인 그 위너와 아이콘 같은 경우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투어 시작이 돼서 일본까지 이제 진출이 되고 자회사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음악 사업 외의 사업들을 이제 잘 구조적 조정을 하면서 굉장히 인위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사적으로 YG 엔터 실적이 상당히 높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YG 엔터의 가장 핵심 그 이벤트가 올해 하반기로 예상이 되는데 그 6년 만에 걸그룹 신인 걸그룹을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멤버가 10명 정도로 좀 알려져 있는데 블랙핑크의 후광 효과를 위해서 하반기에 굉장히 그 성수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엔터 4사 모두 이제 그 오프라인 콘서트와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 이런 공연 실적이 애널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실적 추정함으로써 지금 너무 지금 보수적으로 실적 추정치를 좀 잡아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분기별로 컨센 상위의 가능성 상당히 좀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YG 엔터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PER 한 26배 그리고 내년에 22배, 내후년에 20배까지 보통 엔터주도 30배 이상 주고 YG도 32배에서 38배까지 타겟 그 PR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가격이 너무 싸다라고 좀 만점에서 YG 엔터 포함해서 엔터주들 다 괜찮 그 저가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실적 추정으로 해서 한 35배 정도 타겟 주게 그 EPS에 35배 정도 주게 되면은 한 8만 6천 원까지는 보수적으로도 목표가 잡을 수 있다라고 봐서 시초가부터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연 및 앨범 판매 호조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YG 엔터 분석을 해 주셨고요. 다음은 안지영 팀장님 관심 종목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제테마라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미용 의료기기 필러와 버틀리는 톡신 제조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동사는 지난 201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후에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죠. 2년 연속 50% 이상 매출 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이번에 820억 상당의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사업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공시도 했습니다. 바이오 연구기업의 특성상 업무 협업을 위해서 이원화에 돼 있는 어떤 연구소를 하나로 모아서 연구인력 시너지 창출이라든가 뭐 어떤 연구기업의 역량을 위한 판단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1분기에도 필러 매출 고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올해 개별 재무제표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90억 원 그리고 8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보시면 매출은 19% 정도 늘고 영업이익은 20%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 분기 대비로는 매출이 12% 정도 줄어든 것인데 일반적으로 4분기에 필러 매출이 집중이 된다는 부분이 있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 여파를 감안하면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역시 어느 정도 반등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필러 생산세대 증설 효과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스크 해제 같은 이런 리오프닝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필러와 톡신의 성장 가능성도 유효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일단 19,000원 제시해 드려보겠습니다. 동세의 경우에는 일단은 내년에 구성장이 기대되는 국내와 브라질 톡신 지출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작년 1월과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해 준 만큼 중장기 흐름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매수 자리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필러 매출이 고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제테마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